미혹을 조심하자라는 설교를 마치고요. 미혹을 조심하자라는 제목으로 24가지 소제목을 나눴죠. 마지막 24번째가 양태론의 미혹을 조심하라를 봤죠. 양태론, 네, 삼위일체의 진리를 뜬구름 잡듯이 양태론으로 변질시키는 그런 목회자들이 많은데, 신학적으로 조금도 오류가 없도록 전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오늘은 제가 오늘은 제가 무엇을 전할까요? 이렇게 늘 하나님께 묻는데, 이 즈음에 우리 성도들에게 무엇을 전하기 원합니까? 저를 항상 물어요. 이 시대에 우리 식구들, 그리고 우리 식구들 아닌 또 온라인으로 듣는 식구들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 교회야 등록카드가 아예 없으니까, 예, 등록카드가 없지만, 이제 새로 오는 영혼들은 신원이 확실한 경우 빼놓고는 섬기는 교회 이름, 담임 목사 이름 제가 다 알아낼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하도 별천지가 이제 난리를 치니까 어쩔 수 없이 섬기는 교회, 섬겼던 교회 제가 연락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신원이 확실한 경우 빼놓고는 제가 다니던 교회에 연락을 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 다녔습니까? 얼마나 다녔습니까? 예, 그런 내용들은 이제 비밀입니다. 저와 그 목사님만의 비밀로, 예, 제가 뭐 목회자로서 뭐 이상한 거 물을 게 아니라 정말 거기 다녔는지 제가 물어볼 겁니다. 얼마나 다녔는지, 예, 뭐 일주일? 예, 안 됩니다. 예, 적어도 몇 개월을 예, 다녔고, 그리고 적어도 두 군데, 한 교회를, 전 교회를, 수년 이상 다녔으면, 그전 교회를 물어볼 게 없는데, 전 교회를 3개월, 2개월, 뭐, 이렇게 다녔으면은, 그전 교회를 또 물어봐야 돼요. 신원이 확실하지 않은 분들. 예, 그래서,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양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그게 싫다 그러면은, 이제 본인이 수상한 거야. 그게 왜 싫어요, 그쵸? 정말 하느소망교회가 귀하다면, 그렇죠? 하느소망교회가 귀하다면 이 교회를 정말 다녀야겠다 그러면은 그런 절차를 싫어해서는 안 되겠죠. 그런 절차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이제 신원이 좀 수상한 거야. 그래서 제가 부족하지만 섬겼던 교회에 연락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 양해해 주시고, 아무쪼록 오늘 이제 제가 늘 설교 준비할 때 이 즈음에 우리 교회가 또이 설교를 한 사람이라도 더 외부 교인이 들을 텐데 제가 무엇을 전할 거라는데, 그래서 이제 더러는 중복되는 제목이 많아요. 오늘도 원망 또는 불평하는 성도들의 비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원망 또는 불평하는 성도들의 비극이에요. 저는 제 주변에 이런 목회자, 이런 성도들을 많이 봅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건 제 생각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이걸 뭐라고 얘기해야 돼? 이거를 어떤 분들은 지옥에 가는 게 보여요. 지옥에 가는 게 보여. 그냥 지옥 백성이야, 그냥 지옥 백성이야. 그 너무 마음이 아파. 너무 마음이 아파요. 지옥으로 가고 있어요. 지옥으로 가고 있는 목회자, 지옥을 아는 성도가 보인다니까. 그 목회자한테는 그 말을 못해요. 왜냐하면 목회자들은요, 이미 있잖아요. 이미 자기만의 틀이 있기 때문에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어. 제가 뭐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겉면에서 꼬꾸라질 수 있다면 그분은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지. 근데 우리 있잖아요. 우리는 내가 특히 있잖아요. 이 원망 있잖아요. 원망? 만약 우리가 누구를 원망하는데, 시어머니나 남편이나 아내나 또는 자녀나 부모나 또는 이모나 내돈 빼먹고 도망간 동업자나 뭐 대학교 동기든 뭐 아주 어릴 적부터 사귀었던 친구든 교우든 그 누구든 간에
우리가 원망을 내려놓지 않잖아요. 진짜 위험한 거예요. 내려놓으셔야 돼요. 내려놔야 됩니다. 이거를 원망 안 하려고 노력 중이에요. 안 돼. 이 초신자는 이해가 되는데요. 이 한우수만교에서 3년 정도 밥을 먹으면 내려놔야 돼요. 내려놔야 돼요. 근데 내려놓는 게 있잖아요. 저는 원망 안 해요. 그러면서 대화를 해보면요. 원망하고 있어요. 원망하고 있다고. 자기는 원망 안 한대요. 원망하고 있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정말 성도가 복이 뭐냐면 내 정체성을 아는 거예요. 내 자신을 보는 거예요. 내 실상을 보는 거야. 내 실상을. 내 실체를 보는 거예요. 근데 그게 누구로 가능하느냐? 예수님과 인격이 구별되시고 성부와 인격이 구별되신 성령을 의지할 때 가능해요. 근데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요, 내가 더러운 줄 모르는 게, 모르는 게 비극이야. 내가 악한 걸 모르는 게 비극이라고. 아, 내가 악한 거 모르니까 그냥 막 막말하고 막 그쵸? 막 삿대질하고 막 비판하고 막 원망하고 있죠. 끝도 없이 원망하는 거야. 끝도 없이 원망하는 거야. 오늘 원망, 불평하는 성도, 원망 또는 불평하는 성도들의 비극인데요. 오늘 첫 번째 소제목입니다. 이스라엘 조상들이 망하게 된 이유 중 하나는 원망이다.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는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서 물러가서 멸망하게 된 이 망하게 된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해서 그래요. 우리 출애굽기 15장 22절입니다. 우리 역사를 좀 볼까요?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좀 보자고요. 출애굽기 15장 22절입니다. 근데 있잖아요. 이스라엘 조상들이 걸었던 길을, 그 원망의 길을 지금 똑같이 걷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많아. 계속 원망하는 거예요. 계속 그냥 계속. 응? 자, 22절에서 우리 27절이요. 우리 진철이요.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향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물이요 물 이 물 때문에 있잖아요 물 야 이 물 문제로 있잖아요 국가 간의 다툼도 있고요 이 지역 간의 다툼도 있어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네, 목 말라도 아니고 마라. 어?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래서 이 역사를 보면요 모세의 성격을 보면요 아 어진 사람이야 너그러운 사람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했을 때 뭘 그렇게 원망하고 있어? 할 텐데 그걸 다 듣고요.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니 하시니 그가 모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아주 순종적이죠.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스라엘 조상들을 위하여 백성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이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자, 여기서 있잖아요. 일단은 이 물이 이 마라 지역에 물이 쓰다 보니까 24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목소리로 모세를 대하여 원망했대요. 백성이 이렇게 표현한 것은 백성 전부가 모세를 향해서 원망했다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는 이 믿음의 백성들이 이 물로 입을 적시지 못한 것 때문에 원망을 합니다. 근데요, 이걸로 끝나면 다행이야. 출애굽기 16장 1절입니다. 출애굽기 16장 우리 1절입니다. 길선이요. 우리 길선이 우리 8절까지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신의 산 사이 신 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제 2월 15일이다.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주저 죽게 하는도다.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네, 호영이가 다음부터 읽어주세요. 8절까지. 제 6일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예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드셨습니다. 우리가 누구건데 너희가 우리를 향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의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니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 신 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제 2월 15일이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바라에서도 원망, 여기에서도 원망.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그냥 확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거를 저 있잖아요. 이 말투를 이들의 감정을 실어서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치료 죽게 하는 도다.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린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것을 거둘 것이라. 하루 쓸 것만 얻을 거예요. 하루 쓸 것만.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제 6일에는 그런데 있잖아요. 5일까지는 일용할 것만 주시는데 제 6일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예비할지니 날마다 거둔 것에 갑절이 되리라. 왜 그래요? 다음날 안식일 날은 일을 못하니까 이틀치를 주시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렸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간데 너희가 우리를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의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니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오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자,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모세와 아론을 대적한 건 또는 원망하는 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그렇다고 목회자가 뭐 대단하다? 천만의 말씀. 그런데 하나님이 쓰는 만한 목회자라면 하나님이 그를 친히 쓰는 목회자라면 뭐 대단한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잘 쓰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목회자라면 여러분들이 원망하면 안 됩니다. 하나 막 따지고 뭐 더러는 비방하고 그러면 안 돼요. 정말 하나님이 쓴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순종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제가 그러잖아요. 예배 끝나고 갈 때는 특별한 상황 빼놓고는 인사하고 가라. 뭐 저를 위해서요? 아니요. 우리가 서로 얼굴을 자꾸 마주 대해야 정도 들어요. 응? 서로 정도 들어. 서로를 위한 거예요. 서로를 위한 거예요. 서로를 위한 거야. 그래야 말 한마디 더 하고 어깨도 쳐줄 수 있는 거고. 자, 이 있잖아요. 벌써 두 번째 되겠죠? 두 번째. 우리 민수기 우리 11장 1절입니다. 우리 민수기 우리 11장 우리 민수기 우리 11장 우리 1절 볼까요? 1절. 민수기 11장 1절입니다. 자, 민수기 우리 구약 213페이지 전입니다. 백성이 여호와의 들으시기에 하나님이 들으실 정도로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사실 있잖아요. 우리가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목회자를 원망하든 또는 교우를 원망하든 부모를 원망하든 자식을 원망하든 같은 그 동업자를 원망하든 뭐 친구를 원망하든 하나님 뜻에 벗어나서 우리가 원망하게 되면 하나님 뜻을 벗어나서 원망하게 되면 하나님 다 들으세요. 구약에 이때만 들은 게 아니라 지금도 다 들으세요.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로 그들 중에 붙어서 진 끝을 사르게 하심에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지금 있잖아요. 이 원망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있잖아요. 벌을 내리신 거예요. 진짜 안 좋은 거예요. 원망은 진짜 안 좋은 거예요. 원망은요. 한마디로 이 원망은요. 불평하는 거야. 불평. 만족하지 못하는 거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원망은요. 응? 그래서 남 탓하고 목회자 탓하고 교우 탓하고 교회 탓하고 그러는 겁니다. 자, 우리 민수기 14장 우리 1절 볼까요? 민수기 14장 1절이요. 지금 계속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족적을 따라가면 원망의 발자취야. 그냥 원망의 발자취. 뭐 감사가 없어. 감사가 그냥.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옛날에 목회자로 살았는데 제가 아이를 낳지 못하고 사모가 죽고 나서 교인도 없고 제가 노숙자로 살아갑니다. 점심때는 천안역에 가서 무료 급식 해주는 데가 있어서 밥을 먹지만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제 아내가 죽을 때도 그 가난했던 환경을 탓하지 않고 제 사모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당신도 늘 감사하며 살다가 천국에서 만납시다. 하나님, 그게 잊혀지지가 않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고아로 태어났지만 어찌 그리 감사한지요.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며 늘 감사합니다. 때로 배고파서 천안역에서 구걸할 때 젊은 청년들이 쌍욕을 하고 비방을 해도 왜 감사한지. 저들은 지옥으로 갈 텐데 나 같은 못난 자를 십자가의 은혜로 감싸 안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또한 저 청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있잖아요. 제가 지금 한 예를 들은 건데, 예를. 응? 예, 팩트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뭐 그런 일이 있다 그러면은, 응? 그 가난한 목회자가 아내가 떠나고 나서도 그 가난한 목회자가 아이도 없는데, 그 어려운 가운데, 응? 무리급식 그 밥 먹으면서. 감사해서 왜 감사 못해? 감사하지.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계신데. 마녀에 계시고 있죠? 우리 안에 계신데. 응? 한마디로 있잖아요. 우리 그걸 알아야 돼. 우리가 원망하는 건 믿지 않는 거야. 원망은요.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누구를 원망하든, 세상을 원망하든, 응? 부모를 원망하든, 배우자를 원망하든 우리는 믿지 않는 거예요. 원망은 믿음이 아니야. 한마디로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은 것도 아니고 안 믿은 것도 아니고 믿은 것도 아니고 안 믿은 것도 아니고 한때는 믿고 원망하고 믿다가 원망하고 믿다가 안 믿다가 믿다가 안 믿다가 믿다가 안 믿다가 믿다가 안 믿다가 멸망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대교회 안에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원망했다가 조금 감사했다가 조금 물질 차면 기뻐했다가 원망했다가 조금 웃다가 원망했다가 오라 가라 오라 가라 그런 분들이 많아요. 교회 안에 많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그래. 역사가 이 원망의 발자취야. 원망의 발자취. 그래서 광야에서요 20세 이상으로 다 죽었어. 다 죽었어. 다 죽었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다 하나님께로부터 멸망을 당했다고요. 멸망을 당했다고. 그러면 20세 이하로 있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손들은 잘 살았어요? 아니요. 그들도 원망의 역사야. 후손은요. 조상들의 발자취를 따라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잘 살아야 돼. 우리가 감사해야 우리 후손들도 감사하는 거예요. 두고 보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애가 둘 있는데 여러분들 불평하잖아요. 둘 중에 하나 또는 둘 다 원망하는 삶을 살 확률이 많아. 살아보시라고. 응? 그래서 여러분들이 뱉은 대로 될 확률이 많아. 여러분들이 뱉은 대로 후손의 삶이 여러분들의 뱉은 대로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원망하는 삶을 살면 후손들도 그런 열매를 맺을 확률이 많아. 자, 우리 볼까요? 민수기 14장 우리 1절입니다. 온 대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왜 그래요? 왜? 가나안 정탐을 갔다 왔는데 10명이 난리야. 거기는 들어갈 땅이 아니라 우리는 들어가면 다 죽는데 그냥 다 죽는 땅인데 그냥 하나님 여기 들어가라 그러니까요. 얼마나 원망하나. 얼마나 답답했겠어. 얼마나 위기를 느꼈겠어. 어? 그래서 밤새도록 두려워가지고요. 백성이 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이 죽는 날도 이렇게 많이 해. 어? 확 죽어버릴까?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한마디로 가나안 사람들한테 죽을 거란 얘기예요.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러니까 이 모세는 참 어진 사람이야. 참 어진, 그러니까 있잖아요. 이, 의리도 있고 있잖아요. 이 모세는 의리도 있고, 자기 있잖아요. 자기 유대 민족이 핍박받는 걸 참지 못해. 의리도 있고요.
어지러워, 어지러워. 하나님이 모세를 택한 이유가 있어요. 성격이 어질거든. 웬만한 건 흥분도 안 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로 세운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그죠?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5절입니다.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탐지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 여분의 아들 갈렙이 그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일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 믿음을 기뻐하시면, 우리 하나님 갈망하는 것을 온전히 여기시고 기뻐하시면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가나안 땅은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완전히 생각이 다르네. 큰일 났네 이거. 어? 이 누구 말이 맞아 이거? 어?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야, 이게요. 이 거역하다가 하나님을 배신하지 말라요. 배신하지 말라. 이렇게 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을 배신하지 말래요. 배신할 수 있다니까. 구약에도 하나님을 배신할 수 있고 신약에도 예수님을 배신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한번 믿으면 영원한 구원이다. 너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가야 된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원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건지신 거예요.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야, 우리의 밥이래요.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자, 원망 또는 불평하는 성도들의 비극. 첫 번째, 이스라엘 조상들이 망하게 된 이유 중 하나는 원망이다를 봤는데, 오늘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원망했던 이스라엘 조상들의 비극입니다. 원망했던 이스라엘 조상들의 비극이요. 고린도전서 10장 1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우리 10장 우리 1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우리 10장 우리 10절입니다. 우리 라이가 읽어줘요. 라이가 우리 10장 우리 10절입니다. 우리 라이가 우리 신약 274페이지 전후입니다. 274페이지 전후요. 이야, 진짜 잘 읽었다. 무슨 일 있었나? 목소리가 왜 이렇게 오늘 자신있고 막 또렁또렁하지? 근데 앞에 있는 애 엄마는 얼굴을 가릴까? 진짜 잘 읽었어요. 진짜, 진짜. 와. 저희 중에 누구예요? 이스라엘 조상들 중에 어떤 애들이 원망하다가 또는 불평하다가 멸망시키는 자 누구예요? 하나님에게 멸망하였나니. 그러니까 있잖아요. 원망했던 이스라엘 조상들의 비극이 뭐예요? 멸망이에요. 멸망. 멸망. 지옥행. 구약의 그 믿음을 따라 걸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다수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고 지옥행을 결정했다. 이거 지옥행. 이 멸망은요, 지옥행이에요. 지옥행. 지옥행. 그런데 있잖아요. 참 아이러니한 건 현대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조상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우리는 십자가의 그 은혜라는 건 독특하기 때문에, 너무나 특별하기 때문에 우리는 가끔 원망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도 천국에 갈 거라고 착각을 해요. 왜 그러지? 말씀은 전혀 그렇게 전하지 않으시는데. 시편 106편 25절입니다.
시편 106편 25절입니다. 시편 106편 25절입니다. 원망 또는 불평하는 성도들의 비극. 두 번째 소제목, 원망했던 이스라엘 조상들의 비극입니다. 시편 106편 25절입니다. 시편 106편 25절이요. 저희 장막에서 원망하며, 이스라엘 조상들 말하죠. 이스라엘 조상들이 저희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였도다. 이러므로 저가 맹세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맹세하시기를 저희로 이스라엘 조상들로 광야에서 떠지게 하고 한마디로 멸망시키고. 그걸로 끝나면 좋아. 27절은요 더 큰 비극이 있습니다. 또 그 후손, 이스라엘 조상들의 그 후손을 열방 중에 전 세계에 엎드러뜨리며 각지에 흩어지게 하리라 하셨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 있잖아요, 국가를 국가 없이 떠돕니다. 그리고 생긴 나라가 지금 이스라엘이에요, 지금요. 어? 2차 대전 이후에 직결했죠, 그쵸? 아주, 아주 독특한 방법으로 다시 나라를 결성했습니다. 은혜죠, 그것도 은혜.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 있는데. 자, 그런데요, 28절을 보면요, 28절을 보면은 지금 천주교가 제사 지내는 것이 얼마나 죄악 덩어리고, 천주교가 제사 지내는 것이, 아니 이 땅에 있잖아요, 교회 밖에 수많은 사람들이 제사 지내는 것이 누구를 향해서 지내는 건지 우리 명백히 알아야 돼요. 저희가 또 이스라엘 조상들이 또 바알부울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했다.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그러니까 있잖아요, 죽은 자에게 제사한 것이 하나님을 경노케 한대요. 써 있잖아요, 여러분들. 제사 지내면 안 된다니까. 하나님을 경노케 한다니까. 하나님을 분노케 한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천주교인들은요, 하나님이 얼마나 저 제사 지내는 저 문화를 얼마나 분노하시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우리는 말씀을 모르면 다 망하는 거야. 여기 써있잖아. 어? 아니 이 땅에 전 세계 신부 수녀가 한둘이 아닌데 시편 106편을 몰라요?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그러니까 있잖아, 죽은 자에게 제사한 것도 불법이고,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는 것도 불법이에요. 귀신하고 연합하는 거예요. 귀신하고 연합하는 거라고요. 그 행위로 주를 하나님을 경노케 함을 인하여 재앙이 그 중에 유행하였도다. 그러니까 있잖아요, 하나님을 원망하니까 어떤 결과가 생겨요? 귀신하고 연합하는 거예요. 귀신하고 연합하는 거예요. 귀신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원망하는 건 귀신과 연합하는 자체다. 결국 망하는 거죠. 망하는 거예요. 원망했던 이스라엘 조상들의 비극은 멸망이다. 멸망. 자, 소제목 세 번째로 마치겠습니다. 이번에는 원망하는 성도들의 비극이에요. 이 성도들은 현대교회를 말합니다. 초대교회 이후로 지금까지의 모든 성도들을 말해요. 원망하는 성도들의 비극입니다. 야고보서 5장 9절입니다. 야고보서 우리 5장 9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우리 5장 9절입니다. 야고보서 5장 9절입니다. 그러니까 있잖아요, 어떤 목회자의 설교는 영혼을 살리고, 어떤 목회자의 설교는, 우리가 있잖아요, 피해서 가야 될 길이 있어. 우리가 피해야 될 길이 있어요. 피해야 될 길. 우리가 가까이 가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제사 문화야. 제사요, 제사. 어? 죽은 자에게 제사하는 거예요. 가면 안 된다니까?
근데 있잖아요, 목회자가, 천주교에도 구원이 있어요. 우리나라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우리나라 제가 알기로, 우리나라에 5%에서 10%의 그 개신교 목회자들이 천주교에도 구원이 있대요. 제정신 아니야. 그러니까 있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성령 안에서 말씀을 정확하게 분별해가지고 전해주는 목사랑 함께하는 게 복이야. 그래가지고요, 그런 목회자의 설교를 듣다가 어느 날 누구한테 시험당해서 천주교로 확 가버려. 가봐요. 그 나중에 심판대에 섰는데, 주님, 제가요, A교회 다닐 때 김 장로님한테 삐져가지고요, 상처를 받아가지고 제가 또 그 교회 목사님이 천주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해서 제가 천주교로 갔거든요. 근데 왜 제가 지옥에 가야 됩니까? 그 목회자는 내가 세운 목사가 아니니라. 그럼 어떡하실래요? 그는 은혜로, 십자가 은혜로 내 안에 들어왔지만 그 이후로 신학교를 다니면서 변질이 돼서 내 말과 내 법을 제대로 전하지 않은 가짜였느니라. 너는 가짜를 따라서 저 지옥에 같이 가거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생결단을 해서 목회자를 찾아야 돼요. 저는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 땅에 많은 성도들이요. 어떻게 있잖아요. 천국 가는 문제인데 그것도 있잖아요. 천국에서 영원히, 영원 또는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문제인데 너무 단순하게 교회를 정해요. 100군데, 1000군데 뒤져야 되는 거예요. 교단을 떠나서 이단 사이비만 아니면, 이단 사이비 아니면, 우리 100군데고 200군데고 1000군데도 뒤져야 돼. 안 나타나면요. 근데 이 땅의 성도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단순해, 단순해. 너무나 있잖아요. 이, 우리의 구원 문제를 너무 가볍게 생각해. 하기야 뭐, 한 번군의 영원한 구원이라고 가르치는 목회자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천국 가는 문제가 너무 단순한 거예요. 너무 단편적인 거야.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게 아닌데. 한번 예수 믿으면 그 나라 갈 것 같으면 사도 바울이 뭔 편지를 이렇게 길게 썼겠어. 이렇게 많은 서신을 읽어놓고도 우리가 죄악 덩어리로 살면 그 나라 못 간다는 걸 몰라요? 여러분들, 세상의 바보는요. 세상적인 바보는 세상적인 바보는요, 별 문제가 아니야. 말씀 앞에서 바보는요, 용서가 안 돼. 우리는 말씀을 연구할 때 바보가 되면 안 돼. 우리는 똑똑해야 돼. 지혜로워야 돼. 지혜로워야 돼. 자, 우리 5장 9절, 10절이요. 우리 재용 씨요.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 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에 돈을 삼으라. 자, 그래요, 여러분들. 만약 우리 시대에 제가 살아있을 때, 그, 만약에 제가 살아있을 때 막 그, 적그리스도 단체가 나타나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막 교회를 핍박하고 막 교인들을 죽이고 막 뭐 짐승의 표가 실제하든 뭐 상징이든 간에 또 어떤 도구를 통해서 막 교회를 핍박해요. 제가 그랬죠. 제가 살아있을 때 마지막 때가 오면 천안에 적자는 숫자가 올 거라고. 온다니까. 왜냐하면 제가 얘기한 대로 저는 말씀에 근거해서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이 될 거거든. 왜냐면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들, 주님 오실 때 큰 사건 하나가 있죠. 뭐예요? 이 땅에 엄청난 성도들의 배도예요. 배도, 배신, 배신. 이 땅에 엄청난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가 어떤 사건을 계기로 그 사건 배우면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가. 그때는요. 적그리스도가 숨지 않아요. 자기를 드러내요. 온 전 세계에 패권을 잡고요.
자기를 드러내게 돼 있어요. 그리고 기독교를 핍박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 엄청난 교회와 목회자와 장로, 뭐 권사님, 권찰님들, 일반 성도님들 수많은 성도가 배신한다니까. 첫 번째 배신이에요. 배신. 기독교의 배신이에요. 그리고 제가 얘기하는 적그리스도의 출현이에요. 이 두 가지가 딱 나타납니다. 두 가지가. 기선이도 만약 그때가 오면 깜짝 놀랄까 그냥 소설하실까 그냥 등골이 오자랄까 등골이. 왜냐하면 말씀대로 될 거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 길선이는 아 그렇구나. 만약에 제가 죽구나. 재용이 형한테 빨리 연락해야겠다. 나의 엄마, 나의 할머니. 어? 그래서 아마 제가 죽고 나서 여러분들이 결성이 잘 되고 되어 있으면은 제가 죽고 나서 만약 그런 일이 진행이 되면 우리 식구들 안에 아주 똘똘 붙일 거야. 똘똘 붙일 거야. 이 마지막 때를 인내하기 위해서 뭉칠 겁니다. 근데 있잖아요. 보세요. 아니 끝까지 인내하는 자가 그 나라 가는 거니까 여러분들 어떤 목베임 순간이든 어떤 참순이든 뭐 무슨 고난이 오든 뭐 벤치로 여러분들 손톱을 딱 뽑든 여러분들 벤치로 손톱 하나 뽑잖아요. 뽑기도 전에 살짝만 당겨도 아 그런데 그러니까 저는 괜찮아요. 그 일제 시대 때 그 유관순 누나라든지 주길처 목사님이 참 대단한 게 그 고통보다 더 진한 고통을 이겨내고 야 믿음을 지켰네. 이거 어떤 면에서 있잖아요. 저는 주길처 목사님 보면은 우리가 걸어가야 될 발자취야. 아니 그게 아니라 주님이 그 길을 가셨다니까. 주님이 그 고난의 길을 가셨다니까 여러분들. 우리도 남은 십자가 뭐예요? 고난의 십자가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 십자가를 화려하게 안 한 이유가 뭔지 알아요? 우리가 짊어질 십자가는요 화려한 십자가가 아니에요. 반짝이 십자가가 아니에요. 고난의 십자가예요. 고난의 십자가. 우리의 신앙 자체가 고난이에요. 고난. 사단은요 진짜 말씀대로 사는 성도를 가만두지 않아요. 밟아버리는 거예요. 밟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면 절대 밟히지 않아요. 절대. 우리가 밟는 거지. 우리가 밟는 거지. 우리가 밟아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보내신 성령을 의지하면 권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절대 우리는 사단에게 꿀리지 않아요. 그러나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은 성령과 연합하지 않으면은 여러분들 잘 봐야 돼. 교회 안에 화려한 십자가 건 교회들 조심해야 돼. 십자가는 화려한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요 고난의 십자가야. 주님이 짊어졌던 게 고난이야. 우리도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신앙은 화려한 게 아니에요. 고난이야. 아 이걸 모르네. 아니 이 땅에 왜 많은 목회자들이 고난의 십자가를 모르지? 어? 고난이야. 고난. 우리가 걸어갈 길도 주님이 핍박을 받은 것처럼 있잖아요. 진짜 있잖아요.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핍박을 받게 돼 있어. 핍박을.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진짜 직장생활하면서 사회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핍박을 안 받잖아요. 당신은 가짜야. 가짜. 무슨 얘기냐. 술자리에서 술을 안 먹어요. 에이 김대리는 참 술 한잔해. 아닙니다. 저는 기독교인이라서 됐어 이 사람아 한잔 먹어. 아닙니다. 사람 안 되겠네. 어떻게 뭐 회사 나가고 싶어? 예, 나가더라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사람이 만약에 진짜 있잖아. 자네 내려두고 벗어. 내가 부장님하고 대표이사님한테 말씀드리니까 자네 그만 두래. 사회생활하면서 술 한 잔 못 먹는 대리는 그냥 내보내래. 알겠습니다. 뭐 길거리에서 뭐 니아가를 끌더라도 그냥 주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야, 이 사람 지독한 사람이네 그냥. 어때 여러분들? 술 문제만 보더라도 직장에서 고난이 있어요. 고난이 있다니까. 술만 그런 거겠죠? 술만 뇌물 주고 뇌물 받는 거겠죠? 응?
같은 부서에서 다 부장님 욕하는데, 이 사람은 욕을 안 해. 어? 새로 들어온 사람이 있는데, 욕을 안 해. 그리고 왕따를 당해. 그리고 서로 비방해요. 아, 견디기 힘듭니다, 여러분들. 뭐, 한마디도 안 해요, 부장님. 뭐, 뭐라지도 않고, 부장님 손가락질 하지 않는 것 때문에, 동조하지 않는 것 때문에, 어? 자기 일을 비방하는 거에 대해서도 말 한마디 안 해요. 말 한마디 안 해요. 일만 잘해, 그냥. 근데 여러분들, 얼마나 외롭겠어. 근데요,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정말 다양한 문제로 사회생활 하다 보면, 고난의 십자가를 져야 돼. 말씀대로 살려 그러면요, 고난이 와요, 고난이. 자,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뭐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돼. 만약에 있잖아요, 만약에. 한번 정말 진짜 거듭난 영혼이, 진짜 거듭난 영혼은 천국 간다 그러면은, 야고보서 5장 9절은 기질입니다. 야고보서 5장 9절은요, 하나님 말씀에 역행합니다. 왜냐면요, 거듭난 영혼은 천국에 무조건 가는데, 형제들아, 누구예요? 십자가의 보혈로 거듭난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서로 불평하지 말라, 서로 남탓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내하라. 이 심판은 뭐예요? 지옥 심판이에요, 여러분들. 지옥 심판.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지금 야고보는요, 농담하는 게 아니에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디 아직까지도 누군가를 원망하는 또는 불평으로 사는 그런 성도가 있다면 가차없이 주님의 십자가에 그 흘리신 그 피를 붙들고 원망했던, 불평했던 삶을 회개하고 성령을 의지해서 처절하게 원망과 불평을 내려놓기 원합니다. 오늘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영광을 받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